What's up?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떤 분들은 격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기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랩비엣 에피소드에는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차이라는 노래를 가져온 G-Ducky vs. Tez입니다. 예전에 제가 G-Ducky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가장 많이 중복되는 댓글이 뭐였냐면 G-Ducky의 가사는 굉장히 리리컬하다,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갖고 있고 리리컬한 래퍼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테즈라는 래퍼는 제가 그렇게 인상 깊게 보던 래퍼는 아닌데 이 무대에서 이 두 사람은 이 스테이지를 소위 말해서 죽여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래퍼에 비유해서 어떠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G-Ducky와 테즈의 배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에미넴이나 켄드릭 라마의 바이브 같은 그런 스킬들 있죠. 굉장히 아무도 따라할 수 없고 나만 스피드 바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들 있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저도 여기에 경연 때 나오는 곡들의 가사를 최대한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역경을 거쳐나가서 정상의 랩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애티튜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들은 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비디오를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두 명의 래퍼들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G-Ducky vs. Tez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rước mặt là tết về vết sẹo lớn trong tim cùng đôi bàn chân giờ đã đau mỏi cố liên tục chạy sau những cú ngã không thể vực dậy trong đầu. 이 무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이 어떻게 보면 루즈하고 유연한 음악들이 팽배해 있는 이 힙합 씬에 뭔가 불을 한번 이렇게 확 지른 느낌이에요. 뜨거운 그런 열정들을 되게 갖게 해주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좋은 상대를 만나면 같은 상대도 실력이 발전돼서 강해져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 결국 여기에는 탈락자가 없잖아요. 지더키도 결국 선택받았고, 테즈도 와위가 황금 모자를 던져서 결국은 살아남게 됐잖아요. 좋은 결말이지 이게. 오. 아, 잘한다 진짜. 오. 이 차이라는 이 노랫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울리는 가사 같아. 런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렛츠고! 가사가 굉장히 좀 진중하고 무겁잖아요. 이분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잘 잡은 것 같아. 목소리가 죽이니까 와, 시작부터 그냥 압살하고 시작하네. 와. 저는 이 무대 보면서 G-Ducky가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 에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흔들리지도 않아 보이고 그냥 알파고 같았어요. 와, 너무 잘하더라고 진짜.
마치 그냥 뭐 적수가 없는 래퍼의 느낌으로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야. 사람들이 막 되게 환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대인 태주도 덩달아 되게 잘하잖아. 야, 주고받는 무대야. 아, 야, 이 시즌 1부터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은 앞으로 다음 시즌에는 사람들의 기준치가 높아져 버린다니까. 이런 무대를 하면은. 이 무대는 제가 지금까지 랩비의 무대 본 것 중에 랩 스킬에 대한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정점을 찍은 무대라고 단연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에 출연하는 래퍼들이 이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서는 랩 스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적인 면이 돋보인 무대인 것 같아요. 오. 마지막에 연기력까지 진짜 기가 막힌다. 와, 테즈의 가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환경은 자신을 코코넛처럼 웃게 만드는 인공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들쭉날쭉한 입에서 나오는 모든 증오스러운 단어는 중복되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책으로 보지만 표지만 봐. 이런 얘기도 있어. 이번에는 지더키의 가사인데, 나는 또 다른 레벨로 올라가고 싶고, 랩이 어두운 길이라면 내가 항상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달라. 와. 그리고 이래. 아무도 이 프로세스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열정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라. 가사의 의미가 굉장히 컸고 꽤나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준 데다가 순전히 그 랩이라는 그 자체를 스킬을 굉장히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무대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극찬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한글로 해석한 가사를 보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진짜 가사를 잘 쓴 것 같아. 두 래퍼 모두 다. 그냥 리리컬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 사실은 제가 지더키의 그 독특하고 중후한 목소리가 진짜 멋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테즈가 진짜 잘했어요. 못지않게 잘했어. 확실히 1대1 배틀을 할 때 강한 상대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강한 상대가 반드시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또 예상하지 못하는 뭔가를 잠재 능력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오히려 예상됐던 싸움에서 질 것 같은 상대에게 사람들이 또 주목을 하기 마련이라니까. 그러면 스팟라이트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와, 근데 이 두 명은 너무 잘했어. 근데 저는 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다음 시즌에 출연할 래퍼들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아. 시즌 1부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다음 시즌에 이제 출연하는 래퍼들은 이만큼이나 이만큼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천만 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다. 래퍼라면 랩을 잘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아주 진짜 정석을 보여줬던 무대였던 것 같아서 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